자, 2016 아이돌스타 설특집 양궁 선수권대회 이제 혼성 양궁 단체 결승전 경기를 지금부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말은 지금 거의 신내렸어요. 아니, 말은 네. 그냥 진짜 말이에요. 예. 아, 저 정도면 당근을 줘야 되거든요. 예, 예 신났잖아요. 저 정도면은 아, 너무 하는 거 한번 갈게요. 예. 자, 육몽 선생이랑 저 애인이랑 붙읍시다. 아, 좋습니다. 그럼 1대1로 붙겠습니다. 자, 육몽과 애니. 자, 갑니다. 예. 자, 하나, 둘, 셋! 아, 엔치만 돼. 진짜 대단해요. 엔치만 안 돼요. 예,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 육성재 대단해요. 우와, 대단합니다. 어, 집념의 육몽 선생. 우와! 아, 엔. 오열하겠는데요, 저러다가. 엔, 이제 눈물 흘려. 엔이 슬프구나. 어지. 아니, 둘이 뭐. 저희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그대를 사랑했습니다. 애니움에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예요? 아니 육성재는 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못한 바 와 육성재 씨 안 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손이 염치 안쳐야 되는데 색 가능 가능하겠어요? 누가 울린 거야? 아,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어. 네 지금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먼지가 제거가 됐기 때문에 눈 안에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럼 5점. 자, 5점이에요. 유진. 자, 셋이 최유진. 아, 5점. 동점입니다. 자, 이게 결승전입니다. 네. 네. 아, 8점. 8점. 고득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최유진 네. 오늘 좋았거든요. 6점. 6점입니다. 6점. 6점. 네. 육성재. 아, 5점이에요. 자. 본인의 눈을 의심하고 있어요. 네. 아까 눈싸움을 너무 제발 연기 좀 안 하면 안 될까요? 조금만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하, 5점. 네, 5점. 24대 2. 표정이 좋아요. 오, 10점입니다. 표정 변하지 않습니다. 호도한 눈빛이에요. 10점입니다. 표정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기량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혁군 조금 집중하니까 10점이 바로 나오네요. 자, 육몽 선생을 자극했어요. 3점입니다. 3점. 아. 3점입니다. 3점. 자, 4점이에요. 미스. 아, 4점이. 아, 6점. 예. 6점. 자, 그러면 또 역전이 되겠죠. 되면 시민의 마지막 발입니다. 턱에 붙지 않습니다. 턱에 붙어야 되는군요. 턱에 붙지 않습니다. 턱에 붙어야 되는군요. 예. 턱에 붙어야 이제 안정감 있게 네네. 조준이 되는 거죠. 눈초리, 눈매. 자, 중반부의 세 발. 한번 서운마가 나왔어요. 네. 오늘 가장 무서운 분이거든요. 네. 크리스티나에 나오는 N. 따라가야 됩니다. 네, 7점. 7점 좋아요. 네, 따라가야 돼요. 네. 자, 공포의 서운마.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흔들립니다. 5점으로 흔들립니다. 서운마. 자, 이렇게 되면은 점수차 좁혀지죠. 9점입니다. 9점이에요. 네. 자, 픽스. 대단합니다. 9점입니다. 9점이에요. 네. 자,
픽스 대단합니다. 자, 6점이에요. 6점. 흔들립니다, 흔들립니다. 점수가 좁혀집니다. 자, 3점. 찼어요! 찼어요! 7점입니다. 7점입니다. 자, 그러면 서은광 선수가 육몽 선생. 말한테 자꾸 바나나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자, 4점 이상만 쏘면 돼요. 긴장됐죠. 4점 이상만 쏘면 돼요. 긴장됐죠. 네, 7점. 7점. 네, 7점. 7점. 네, 7점. 7점. 큐브 팀이 메달을 많이 따와요. 당근을 좀 줘야 될 텐데 자꾸 바나나 먹이고 있어요. 10으로 CLC B2B 팀이 AOA 픽스 팀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와. 근데 이 두 번째 판은 진짜로 우리 CX 친구들 때문에 이긴 것 같아요. 네, 예. 진짜로. 아, 예. 안 되는데요. B2B CX 화이팅! 남자야구 단체전 결승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가세븐과 몬스타엑스의 경기를 지금부터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네, 9점이에요. 9점이에요. 아깝게 9점입니다. 아~ 대단합니다. 8점입니다. 아~ 6점이네요. 자, 결승전인데요.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6점이 나왔어요. 흔들리면 안 돼요? 아, 7점이에요. 7점입니다. 네. 갑니다. 아~ 8점. 어, 자세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자세 좋아요. 7점. 아, 좋습니다. 10점이에요. 9점. 네, 8점. 좋아요. 자세가 정말. 어! 정말 저 자세는. 8점이네요. 자, 저 민혁군의 자세. 저 보시죠. 네. 10점을 부르는 자세예요. 네. 그러니까 민혁군. 네. 단체전 개인전이 있었다면 둘 다 금메달이에요. 그쵸. 제가 봤을 때. 10점을 세 번을 네. 똑같이 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10점을 부르는 자세. 자, 갓세븐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어, 자세 좋아요. 좋아요. 네. 8점. 배웠어요. 아~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아니 몬스타엑스 네. 어떻게 이깁니까? 네, 7점인가요? 7점인 것 같습니다. 7점입니다. 네, 쐈어요. 좋습니다. 8점입니다. 어? 괜찮습니다. 괜찮. 7점입니다. 7점입니다. 자, IM이 8점. 8점입니다. 아하. 아, 9점만 쏴도 타입니다. 신기록. 은메달은 갓세븐, 동메달은 조규승에서 7점을 얻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자, 우리 세븐틴과 비욘 에이프가 결승에 올라가 있는데요. 공창대 1점. 8점입니다. 와, 9점이죠? 9점입니다. 9점. 9점이죠? 9점이죠. 어? 어? 자, 어딜 맞고 나간 거죠? 렌즈. 렌즈를 맞고 나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느린 그림으로. 자, 느린 그림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렌즈를 맞고 나갔어요. 자, 이게 지금 순간 5점인 줄 알았는데 렌즈를 네. 맞고 나간 거군요. 네. 9점입니다. 9점이에요. 좋아요. 그렇죠. 자, 번호는? 정말 불편합니다. 번호는 마지막 8. 8점. 메이퍼의 진영이 더 잘 타겠습니다. 아, 9점이에요. 2점. 자,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원점입니다. 아, 10점이에요. 흔들리지 않죠. 아, 좋아요.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아, 5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몰라요. 흔들리네요, 여기서 또. 네. 6점. 6점입니다.
시험입니다. 소 아쉽네요. 자, 세 번째 엔드를 기대해봐야 되는 세븐틴이고요. 네. 반전이 있을 것인지. 정말 9점입니다. 아, 나쁘지 않아요. 자, 좋은 차만 따라가면 됩니다. 9점이에요. 9점입니다. 9점. 그렇죠. 세븐틴 에이스. 8점. 8점. 8점으로 마지막 맞췄습니다. 마무리 짓네요. 마무리. 그냥 마무리 잡아요. 수익을 받네요. 그럼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고! 예! 자, 팬석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그렇죠. 네. 팬들과 함께 또 세레모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들에게 초코바를 또 나눠 주고 있습니다. 예. 자, 역조정이죠. 예. 아니라서. 요즘 말로 이제 엽서 포트라고 한다고 합니다. 엽서 갑니다, 엽서. 자, 이제 네. 결승전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발은 업텐션에 한 번도 기복이 없었던 손일입니다. 아, 9점입니다, 9점. 정말 넘사벽이네요. 대단합니다, 네. 대단해. 예. 아, 7점입니다. 7점입니다. 자, 여기서 흔들리나요? 아론이 흔들리지 않았었는데요. 네. 네. 8실 잡았어요. 9점입니다. 9점입니다. 99. 네. 쐈어요. 9점. 9점. 그렇죠. 네, 그렇죠. 따라가죠. 봐봐, 내가 뭘 했어. 나도 좀 한다고 했지.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선율의 마지막 한 발이죠. 세 번째. 10점. 10점으로 맞죠. 9점 맞죠. 본인이 쏘고 나서 바로. 네. 네. 자, 겨우 2점 차기 때문에. 때문에. 아, 8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처음 스타트가 좀 좋지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아, 역시 네. 비토 선수도. 9점이죠. 좀 잘못 쐈다 싶은 9점이에요. 야, 업텐션이 너무 잘하니까. 네. 홀리하게 갑니다. 홀리하게. 자, 쐈어요. 아, 9점.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그럼요. 쐈죠. 거의 뭐 국가대표입니다. 아, 8점. 1점이네. 아, 8점. 1점이네. 입이 방정해요. 말이요. 정확하게 해야죠. 네, 10점. 10점. 네, 10점. 정말 감 잡았나 봅니다. 적응. 썼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썼어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7점입니다. 아, 역전이 되는데요. 네, 그렇죠.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네. 썼어요. 자, 샤오. 자, 샤오가 초반부터 대박을 냈지. 중요합니다, 지금 한 발 한 발이. 쐈어요. 8점. 아, 괜찮아요. 처음 나와서 8점이면 괜찮아요. 그렇죠. 이제 감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한 발. 쐈어요. 네. 아, 7점. 자, 이렇게 되면 야. 1점 차로 업텐션이 앞서가죠. 네. 지금 저희는 모르겠지만 저기 서 있는 선수들은 부담감이 얼마나 몰려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요. 쐈어요. 오! 10점인가요? 10점. 쐈어요. 오! 10점인가요? 10점. 10점이에요. 오! 10점인가요? 10점. 10점이에요. 나 10점. 자. 아, 9점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점수차가 더 벌어지지 않는 것만으로도 숨 죽이고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말이죠. 자, 9점입니다. 자, 9점이면은 또 이제 불씨를 남기죠. 네, 마지막 발입니다. 자, 잘 써야 됩니다. 실수가 없어야 돼요. 차분히 진행하죠. 8점입니다. 아하, 12점 차로 또 벌어지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예능감 넘치는 아! 여기서 이제 예능감 넘치는 아! 9점인가요? 만점인 것 같은데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제 8점 이상만 쏘면 됩니다. 자. 이제 8점 이상만 쏘면 됩니다. 자. 아! 업텐션이 금메달, ESW가 은메달입니다. 89대 86, 정말 명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몬스타엑스에 이어서 업텐션이 새로운 양궁 강호로 떠오르면서 금메달은 업텐션, 은메달은 ESW, 동메달은 몬스타엑스입니다. 자, 2018 추석 특집 이번 아육대의 먼저 오른쪽에 계시는 아스트로 팀. 아육대의 거의 모든 종목에 메달을 보유하고 계세요. 양궁 종목까지 석권할 자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긴말하지 않고 와우. 결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겟 잇. 붐붐. 네, 다음 왼쪽에 계시는 더보이즈 팀. 안녕하세요. 그럼 셋 중에 에이스를 뽑는다면 누가 에이스일 것 같나요? 아무래도 더보이즈의 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활. 정말 이름값 하시는 것 같아요, 활 씨. 네, 이름값 확실히 합니다. 단단히 합니다, 정말.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진진.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마치 사냥감을 모는 포스터. 9점! 첫 9점이죠. 자, 9점도 잘한 건데 상상해하고 있어요. 네, 7점입니다. 7점. 7점인가요? 자, 이렇게 갑자기 흔들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9점! 쏘면 10점 아니면 9점이에요. 이번은 또 어떻게 몇 점이 나올까요? 10점! 확실합니다. 이렇게 쓰면 100점입니다. 3점 차이 때문에 모릅니다. 네. 은비. 아! 네! 0점이에요. 아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문빈이 10점을 사버렸어요. 역시 현빈. 영훈. 아하. 네. 영훈이 영혼 나갔어요. 시작입니다. 자, 거의 팔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레골라스 영훈. 아하. 8점. 8점이네요. 괜찮습니다. 점수 차가 얼마 안 나요. 몇 점 차요? 8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모르죠. 10점 쏘면 또 동점이 되죠. 그렇죠. 지금 9점 차로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러시네요. 네, 10점이죠. 네, 10점이죠. 네, 10점이죠. 두 번째 대회. 5점을 만듭니다. 레골라스 영훈. 네. 정말로 대단합니다. 야, 꼬대영훈, 꼬대영훈. 네. 정말 패턴인데. 낙기가 후반에 좋았거든요. 그렇죠. 만점 쏘면서. 아쉽지 않았죠. 그렇죠. 아, 아쉽습니다. 9점입니다. 자, 2점 차로 또 이제 리드하게 되죠. 실점인가요? 경기장이 일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슈팅 좋습니다. 슈팅 좋습니다. 9점이에요. 잘했어요. 슈팅이 아주
와, 대단합니다 정말로. 잘라키 잘라키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 9점이네, 9점. 네. 9점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니, 주연이 될 수 있을지. 아, 10점. 어떻게 되지? 아,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유즈는 활이 나왔고요. 아스트로는 그냥 라키로 갑니다. 자, 라키의 이제 후반 상승세를 믿는 것 같아요. 라키가 먼저 쏘죠. 자, 4점 차로 뒤지고 있어요. 있어요. 10점 쌓여야죠. 어! 좋아요. 10점 쌓여야죠. 어! 좋아요. 라키를 믿어줬는데요. 9점이에요, 9점. 9점이네요, 9. 예, 아,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활이 쏩니다. 활로 시작해서 활로 끝나요. 그렇죠. 치킨! 치킨! 최정근 씨. 자, 최종 스코어. 더 보이즈가 89점. 아스트로가 85점. 4점 차로 더 보이즈의 금메달 확정입니다. 자영국 단체전 결승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9점! 자, 9점입니다. 거침없이! 예! 예! 갑니다! 어, 8점! 강하게! 오! 8점! 거침없이! 아, 9점! 아, 마크 해맑게 박수. 박수. 예. 어, 좋아 좋아. 어, 거의 박수 기계예요. 박수 기계. 어. 어, 자, 이 표정 어. 오랜만이에요. 갑니다. 아, 됐어! 마크 10점. 마크. 마크가 10점에 마크 있어요. 마크 해 버렸어요. 아, 마크 했어. 번호 일단 표정 준비 갑니다. 네. 아, 귀여워요. 어, 가요. 10점. 10점 마크의 마크. 아. 아, 여유가 넘쳐요. 또 다시 한번 렌즈를 깰 수 있을지. 자, 마크. 마크. 귀여운 표정으로 두 눈을 찡긋. 갑니다. 네. 8점입니다. 아, 8점입니다. 네. 아, 틈을 보였네요. 잘했어요. 아, 네. 잘했습니다. 세븐틴에 앞서갈 수 있는 찬스. 9점. 네. 한 점 앞서 나가네요. 어, 세븐틴이 한 점 차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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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예. 어, 좋아요. 자, 10점! 아, 10점! 아. 와. 10점을 바라보고. 중요한 화살. 그렇죠. 아, 이게 6점이다. 아, 흔들렸어요. 아, 흔들렸어요. 도겸! 와! 도겸! 와! 두 개나 지금! 두 개! 와! 꼭 깼어! 저는 기립했어요 지금. 저... 와! 아... 맞췄죠. 들어갔어요! 거기에 걸쳤어요. 저거는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깼으면 좋겠다고 염원했는데 지금 신났습니다. 예, 뭔가 행복해요. 이제 깨는 거. 신났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 어. 자. 8점이네요. 8점. 네. 아, 이 퍼펙트 골드의 여파가 조금은 미친 것 같습니다. 10점, 10점, 10점. 저는 또 깨지는 줄 알았어요. 네, 놀랐습니다. 10점입니다. 세븐틴
딜리실 마크 표정 한번 또 갑니다. 가용 아 6점 마크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마지막 발 100점만 봐도 신기록 작성. 마지막 발 10점 10점 9점 10 10점 축하드립니다. 자, NCT127은 약간 도영 선수가 기복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자니가 아주 1번 되게 네. 잘했고요. 마크도 잘해줬고요. 기복으로만 치면 스트레이키즈가 NCT127보다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점수도 높았지. 그렇죠. 신기록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스트레이키즈. 결승전에 올라온 두 팀 한번 만나볼까요? 본인을 포함한 멤버 모두가 자니 씨를 에이스로 지목하셨는데 금메달. 하나, 둘, 셋. 멋지다. 에이 마크 거짓말. 졸업다 가만히 있어. 거짓말해. 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어 꽃미남들입니다. 레골라스. 어떡해. 완전 레골라스야. 네 여기는 남자 양궁 결승 현장이었습니다. 리노입니다. 네. 처음에 쏘는 팀은 아무래도 해줘야 됩니다. 마크. 네. 잘했어요. 좋아요. 잘했어요.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은 힘들어집니다. 놀랬죠. 네, 8점입니다. 8점. 뭐 괜찮아요. 네. 예, 괜찮습니다. 1점 차 괜찮습니다. 네. 네. 기복이 있었다라는 저희 말을 동요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스트레이트로 쏘면 됩니다. 9점입니다. 9점.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1점씩 밀리면서 턱 밑까지 추격을 합니다. 네. 자, 마크. 자, 리노. 10점. 10점. 잘했어요.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890이네요. 다시 올라옵니다. 네. 자, 2점 차로 도망가야죠. 3점. 잘했어요. 화살 모음이 아주 좋죠. 자, 우리 엔시스트레키즈의 에이스 필릭스. 필릭스. 10점인가요? 9점 같은데 가졌다. 9점인가요? 10점인가요? 9점이네요. 무서운 친구입니다. 네. 도영 선수가 무난하게 해주면 뒤에 잔이거든요. 그렇죠. 10점인가요? 따라가야죠. 실수를 없애야 돼요. 네. 10점인가요? 10점입니다. 야, 이거 뭐 사실상의 결승전이군요. 9점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NCT 127은 여섯 번째 발까지. 자, 9점이죠. 네, 좋습니다. 자, 필릭스의 추격 의지를 꺾는 듯한 NCT의 복주입니다. 자, NCT가 좀 유리한 상황인 게 뒤가 이제 잔이란 말이죠. 네. 에이스 잔이. 네, 안정적이죠. 네. 10점인가요? 9점 같습니다. 9점 아닌가요? 네, 약간 떨어졌죠. 김하정. 자, 현진. 9점이죠. 아. 잔이. 아, 10점! 아, 10점! 10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놔야 됩니다. 아, 8점. 아, 8점. 아쉬운데요. 아, 이번 발은 아쉬워요. 네, 많이 아쉽습니다.
빛은 아홉 번째 발까지. 현진은 끝까지 고득점으로 가야 됩니다. 9점이에요. 좋아요. 자 이제 막판 마지막. 자 메달 3개 결정됩니다. 6점 이상만 쏘면 되는데요. 아, 잘했어요. 예. 9점이죠. 아~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CT 127이 스트레이키즈를 맞이해서 93대 90으로 네. 3점 차로 금메달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미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로민, 마크 군드, 김슈터, 장골라스, 앤 마스터, 앤 시즈니 가자. 남자 단체부 결승전 경기입니다. 몬스타엑스 대 NCT 드림의 경기인데요. 뭐니 뭐니 해도 빠질 수 없는 우리 시즈니의 그 요 드림도 있잖아요. 요 드림! 예! 아 멋지네. 몬베베 마음에 10점을 쏘겠다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준비된 멘트예요. 준비했네요. 네. 아 자신이 없습니다. 사실 질 자신이 질 자신이 네. 아 지금 바로 남자 양궁 결승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천러와 우리 민혁 씨의 대결이네요. 빨이 중요합니다. 오, 바로 네. 써요. 타인을 짰습니다. 오, 바로 네. 써요. 타인을 짰습니다. 8점. 8점. 입술이 상당히 매력적인. 네. 입술이 상당히 매력적인. 네. 8점. 아, 8점. 네. 아. 8점. 8점. 자, 역시 0점을 좀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왼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1점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네. 자기 칭찬을 해주고 네. 있네요. 본인은 쓰담쓰담 해주고 있네요. 아, 쟤는 뭐 거의 교과서인데요. 정석이죠. 네! 10점! 역시 찰나! 앞서서도 8점, 8점, 10점 아니었나요? 선수로서 저런 마인드 정말 좋거든요. 아, 좋은가요? 자기 최면을 걸고 네, 자기한테 집중을 하는 거기 자기 최면을 저렇게 다 들리게 할 때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그죠? 네, 그죠? 효과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효과가 있네요. 자, NCT 드림은 재민 선수가 나왔고요. 네, 몬스타엑스는 평원 선수네요. 예. 전혀 긴장하는 티가 안 납니다. 어린 선수인데도. 네, 아, 그렇죠. 점법. 네, 그죠? 그죠? 실수가 없이 상당히 좋은데요. 아, 한 점을 또 앞서 나가는 모습. 나 내 형 같아요. 아 맞습니다. 되게 막 기대고 싶어요. 어, 네 좋습니다. 아, 9점이요. 네. 대충 흔들립니다. 네, 아, 8점. 또 동점이에요. 야. 네, 8점이 나왔습니다. 재민 8점.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9점. 1점 앞서 나갑니다. 야. 박빙이에요. 박빙이네요. 네. 저는 자신이 없다. 뭐 질 자신이 없다. 아예. 그렇죠. 그리고 팀의 에이스 제노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자신감을 보여주는 네. 그 말투기 때문에 상대가 약간 의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노? 좋습니다. 아, 10점인가요? 아, 9점입니다. 아, 예, 9점 잘 샀어요. 네, 타임이 정말 좋았고요. 아, 네. 네. 10점을 맞은 건데? 네. 아, 10점이에요? 예. 아, 10점인가요? 10점입니다. 네, 10점입니다. 아, 10점이군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웅은 이제 위기의 빛을 발하죠. 그렇죠. 예. 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네, 10점이죠. 예, 네, 깜짝 놀랐어요. 여자아이가 뛰어들어와서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아! 레드 씨. 펜싱보다는 중요합니다. 네. 아. 네, 슈팅 슛. 아, 네. 네. 아, 네, 슈팅 7점인가요? 7점이에요. 역전이죠. 네, 역전이 됐습니다. 지금 이거는 페이스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아, 좋죠. 잘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예. 이렇게 되면 NCT 입장에서는 그냥 네. 마지막까지 제노로 가는 게 그렇죠, 예. 유리할 수도 있겠어요.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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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이에요. 야, 10점이에요. 예. 결승전다운 결승전입니다. 야, 이겁니다. 10점. 명백히 10점입니다. 와. 10점 맞습니다. 예. 네. 이 마지막 아. 한 발이 남았는데 마지막 한 발로 금메달과 은메달이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한 발. 자, NCT 드림은 그대로 제노로 가고요. 몬스타엑스도 역시 IM으로 갑니다. 그대로 가네요. 자, 여태까지 성적은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마지막 한 발. 신중하게. 네, 좋았어요. 신중하게. 네, 좋았어요. 다시 봐도 멋있습니다. 거의 금메달을 확정짓는 아, 표정인데요. 어, 눈물이 글썽글썽 맺힌 그런 느낌이에요. IM. IM.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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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점이에요. 아, 8점이네요. 2점 차로 NCT 드림이 금메달을 감사했어요.